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아줌입니다. 오늘은 감자 황태 꼭 시원하게 끓여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. 황태 채 60g입니다. 황태의 효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. 황태는 해풍을 맞으면서 수십 번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천연 단백질하고 천연 비타민이 풍부하대요. 특히 비타민 A가 풍부해가지고 시력 보호에도 좋고 간 해독에도 탁월하다고 하거든요. 몸속에 하색산소를 차단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면서 동맥경화하고 고혈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황태 채 많이 드세요. 대파 작은 거한 뿌리하고 홍고추 하나하고 감자 한개 준비해 줍니다. 마늘, 두부, 참기름, 천일염, 소금하고요. 농축육수 두 알하고 국간장하고 달걀 한개 준비해 주세요. 황태 채 60g을 우리 한 1분 정도만 불려주세요. 불린 상태 꼭 짜줍니다. 이 물은 버리지 말고 육수로 사용할 겁니다. 달걀 한개 풀어줍니다. 달걀 한개잘 풀어주세요. 감자 큰거한 개. 썰어줍니다. 대파 한 뿌리 어서 썰게 해줍니다. 고추도 한개 썰어주세요. 두부 4분의 1모 썰어줍니다. 재료 준비됐으니 시작할게요. 들기름을 약간 넣어주세요. 여기에 황태 채 60g 하고요. 마늘 한 스푼 넣고 살짝 볶아줄 겁니다. 중불에서 볶아주세요. 황태가 살짝 오그라들기 시작하면 여기에 황태 우린 물 넣어줍니다. 물을 보충해주세요. 물량은 기호에 맞게끔 취향껏 해주세요. 여기에 감자 썰은 거다 넣어줄게요. 농축육수도 두알 넣어줍니다. 국간장을 약간 넣고 한 소끔 끓여줄 겁니다. 한 소끔 끓여주세요.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고 거품을 한번 살짝 걷어줄게요. 여기에 두부를 다 넣어줍니다. 부족한 간은 소금 간 해줍니다. 파하고 고추 썰은 거다 넣어주세요. 그리고 계란물을 가장자리로 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싹 뿌려주고 젓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. 자, 부산아줌의 뼈 감자 황태국 완성입니다. 시원하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.